부산 안면도 땅끝에 위치한 영목항 200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어촌마을인데요. 마을에서도 젊은 축에 속하는 안면도 토박이 강정화 씨는 이른 아침부터 뭐가 그리 급한지 일할 채비를 단단히 하고 사람들을 재촉합니다. 고모 빨리 와 가게. 고모 어? 빨리 와. 야 불렀다가. 아 얼리 먹으라고. 그래. 왜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재촉하니 단체 가지. 배도 멀었니 물도 멀었는데. 다른 동네 사람들이 배 다 맡아놓고 있으면 우리가 어디가 있으라고. 아이 며느리가 재촉해서 밥도 안 넘어가네. 갯일이 누구보다 힘든 줄 아는 강정화 씨는 바다가 길을 열어주는 사리대를 맞추기 위해 급히 발을 옮깁니다. 뻘이 그냥 우리들은 일상적인 거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은 엄청 힘들어요. 약속 장소에는 벌써 여러 마을 사람들이 나갈 채비를 마치고 물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고남면에 있는 10개의 마을이 뜻을 모아 만든 영항 어촌계. 아무나 들어가 캘 수 없는 공동 양식장은 고남리 마을 사람들의 수고가 스민 귀한 바다 곳간입니다. 쉽게 마을에서 어촌계를 해가지고 지금 바지락 면허지를 내서 양식장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공동으로요? 네, 공동으로요. 사람이 엄청 모이겠네요. 그렇죠. 가보면 몇백 명이 돼요. 마을의 자랑인 바지락은 전국 최고로 명성이 자자한데요. 고남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항 어촌계 사람들이 함께 2년간 종패를 뿌리고 1년 내내 정성 들여 관리했습니다. 오늘은 그 결실인 바지락을 수확하는 날. 사람들 모두 설레는 마음을 안고 만선을 꿈꾸며 공동 어장으로 향합니다. 한 사리, 15일에 한 사리에 공동 어장은 3일을 엽니다. 아, 한 달이면 6일? 그렇죠. 6일 정도? 한 달이면 6일 정도 공동 어장은 또 수시로 한 5일씩도 여는 데가 있고 그래서 한 사리에 8일 정도 개방을 합니다. 배를 타고 20여 분 나가면 천혜의 황금 어장에 도착합니다. 오늘 바지락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만 500여 명. 섬마을 사람들에게 바지락은 1년 농사나 다름없는데요. 너무 내려놓겨 지금. 하나같이 물만 쳐다보며 한시라도 빨리 물이 빠지길 기다리는 사람들. 배들 사이에선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눈치 작전도 대단합니다. 중만호 쫓아가. 중만호 이동하니까. 중만호랑 저 옆에 있지. 거기가 먼 산들이가 딱 반이거든. 우리만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씨알이 좀 큰 자리가 있고 작은 자리가 있고 양이 또 많은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다 감안해가지고 지금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움직이는 한 무엇이든 넉넉하게 내어주는 바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안월분 씨는 달아버린 호미만큼이나 질퍽한 세월을 객가에 기대 살아왔습니다. 이만 했는데 다 달았다고. 이만 했는데 이만치 달아온 거지. 이렇게 길었는데. 내가 생겨서 어려서부터 여기서 생겨서 여기서 했을 게 언제 가나 했을 게 죽지 생겼냐 이거나 해먹고 죽겠지. 바지락을 품은 갯벌이 좀처럼 길을 내주지 않자 사람들은 급한 마음에 물이 채 빠지기도 전에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정화 씨도 기다리다 못해 물이 덜 빠진 갯벌에 발을 디딥니다. 좋은 몫을 알고 있는지 어디론가 급하게 걸어가는데요. 쪼그려 앉은 호미질 몇 번에 바지락이 두 손 가득 올라옵니다. 얘가 아주 바지락 밭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이 정도면 상품이에요, 바지락.
캐고 또 캐도 끊임없이 나오는 비옥한 바지락밭. 10여 분 만에 20kg 망이 가득 찼는데요. 정아 씨를 따라 나선 남편 배영진 씨는 서툰 호미질을 하며 아내에게 많이 캐라 연신 체근을 합니다. 많이 캐. 나 세고 캐야 돼. 나 세고 캐야 된다고. 마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바지락 어장은 오래전 해태 발장이었는데요. 갯벌에 바지락이 잘 자라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종패를 뿌리고 모래를 뿌려가며 지금처럼 비옥한 바지락밭을 일궈냈습니다. 여기에 지금 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래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뻘에서 식어는 것보다 모래가 섞여 있으면 산소 동화 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기 때문에 어패류가 굉장히 서식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언제든 갯가에 나오면 그날치 양식거리는 넉넉히 거둘 수 있게 되는데요. 좋은 밭을 갖게 됐지만 태안 사람들은 가슴 한켠에 아픈 기억을 보듬고 살아갑니다. 기름 쓸 때 많이 힘드셨죠? 아이고 힘든, 아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요. 태안 반도를 뒤덮은 기름 유출 사고. 허물이 많아도 자식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어머님의 품처럼 영목강 사람들은 태안 바다를 끌어안았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주민들 스스로 직접 바다를 가꿨고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삶의 터전인 바다를 깨끗하게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남 탓을 많이 했거든요. 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구나. 지난 건 과거잖아 이제. 다들 현재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열심히들 다 살아요. 다시 깨끗해진 바다에서는 철이 되면 좋은 수산물들 풍성하게 안겨주는데요. 바다를 다시 살려낸 사람들에게도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맛있게 잘 드셔주시고 맛있다라는 걸 우리 소문도 내서 여러 사람들 저에게도 소비가 많이 잘 됐으면 좋겠죠. 오늘도 바지락하게 많이 애용해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물이 빠진 두 시간 동안 보물찾기를 하듯 바지락을 캐고 망에 가득 담긴 바지락을 바닷물에 씻어내기를 수차례. 어느새 바지락이 깨끗한 모습을 뽐내며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물이 들어와 어느덧 작업을 끝내야 할 시간. 통통하게 살이 올라 묵직한 바지락이 배에 한가득 실렸습니다. 오늘 캔 바지락만 3톤이 넘는다는데요. 또 기대되지요? 다음 달에 이제 변화 올라가고. 만선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이 맛에 바다를 떠날 수 없는 거겠지요. 어릴 적부터 갯벌에 나가 바지락과 조개를 캐며 살아온 토박이 강정화 씨. 한 10년밖에 안 됐고 언니는 한 30년 됐고.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듯 모든 게 서툴렀지만 지금은 바지락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베테랑이 다 됐습니다. 그걸 보면 아줌마들 하는 거 보면 그 하고 싶어서. 근데 저한테 칼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까면 못 팔아먹는다고. 다 찢어버리니까. 못 가니까 다 찢어놓는 거야. 고남리 안악들이 숨겨두고 해먹는다는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다. 진한 맛을 자랑하는 바지락만 있으면 되는데요. 살짝만 데쳐서. 해감을 해도 싱싱함이 살아있는 바지락은 달고 시원한 감칠맛이 일품이라 어떤 요리를 하든지 맛이 좋을 것 같은데요.
바지락을 그릇에 수북이 담아 파를 총총 썰고 시원한 얼음과 고춧가루를 더한 별미. 뭐야, 나 수저? 간을 봐야지. 일하고 와서 더운 여름에 자주 해먹는 바지락 물회입니다. 별다른 양념 없이 바지락과 고추만 넣고 한 소끔 끓이면 시원한 맛을 내는 바지락국. 끝! 지금이 제철이고 바지락 살이 꽉 차 있어 가장 맛있을 때라고 하는데요. 조개류 가운데 가장 흔하고 칼국수에 무수하게 들어가는 바지락은 서민의 조개라 불릴 만큼 친근하고 영양가도 높은 음식입니다. 저 바지락이 맛있을 때야. 그리고 나중에 6월달 지나면 장마 와봐라. 장마 오면 그 살 빠져갖고 먹을 것도 없어요. 맞아. 살 빠지지, 장 터지지, 그러면 못 먹어. 지금 먹을 체질이라서 국물도 뻔하지 않냐. 너무 시원하다. 안면도 아낙들이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고 피곤함을 풀어내는 조촐한 자리. 맛있지? 대가를 품고 사는 고남리 아낙들에게는 어떤 바람이 있을까요? 마음이 풍요롭게 살고 싶어요. 다 같이요? 다 함께. 그 더욱더 이게 뭉치는 벌 뭉치고 이렇게 하는 게 단결을. 한결같이 한마음으로 사는 건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때 그 너무 아파가지고. 바다가 오염되는 아픔과 큰 시련을 겪었지만 사람들은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바다를 경작했습니다. 풍성한 바지락을 내어주는 비옥한 갯벌이 있기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는데요. 바지락은 이제 그들의 자랑이자 행복이 되었습니다. 바다를 다시 찾은 바지락처럼 안면도 사람들도 한데 모여 힘차게 살아가길 바랍니다.